자, 빨리 갑시다. 이번 판에는 행상위 감시자 골드 구독, 골드 구독으로 가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코라 빠동이에요. 오, 용의 출현. 이것도 뜨면은 잔나대 히트긴 하거든. 심지어 지금 아이템도 잘 나왔어요. 아, 골드도 받아주고. 그럼 이야기꾼 초반에 잘 나온 게 의미 어떻게 쓰지 이거를? 어, 이거는 그래도 랩업해서 잔나라도 집어넣읍시다. 용의 일격 후 용군주들이 추가 고정 피해를 주니까 이건 용군주를 무조건 발동시켜야 되잖아. 어쩔 수가 없네. 바꾼 김에 이야기꾼은 좀 스킵을 하고 이렇게 파스콘까지 구운수까지 집어넣으면 싹 빌드업 기가 막히다잉. 아, 돈벼락 오픈도 좀 부럽긴 한데 일단 뭐 용의 출현 잔나 대께로 해가지고 이것도 또 잔나 덱은 아니잖아. 근데 잔나 덱 많이 안 하긴 했거든. 대께 잔나 가보겠습니다. 초반에 저 풀템 볼베 진짜 완전 개사긴데. 어, 지금도 뭔가 잔나 데미지가 내 느낌상인가 딱 꼬만데요. 너무 깔끔한 게 워몽 가고일이 나오잖아. 이거를 어떻게 참으면 인정? 아니 이게 도탄에 뒷라인이 싹 다 녹아버리면은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? 허수아비 행운 상징이 있는 행운덱? 맞기 쉽지 않은데? 이게 또 행운이 빨리 완성돼가지고 진짜 큰일났네. 야, 잔나에다가 아모모에다가 그냥 이번 판에 완전 점지 받았는데요 제대로? 거기다 골드 충전까지. 이게 딱 센 타이밍이 그냥 한 아모모 2성이랑 잔나 2성까지만 나오면은 계속 충분히 연승 가능할 듯? 구인수 스택 쌓으면은 어차피 이긴다는 마인드. 가지 뻗기는 말이 안 돼. 신체도 말이 안 돼. 정광자 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듯? 정광자 먹는다고 생각하고 BF를 무조건 가져오도록 합시다. 일단 좀 보면은 여기 아니고 혹시 겹치나 확인을 해보면 어허 안 겹치죠. 빈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달달하게 리롤만 잘 뽑으면 될 것 같고. 아까가 좀 걸리긴 한데 아까 누구였지? 아까 세게 아와 나 아까 만난 사람도 기억이 안 나네. 아까 분명히 한번 진 사람 있었는데. 아 여기죠 토탄. 아 토탄이 좀 걱정된다. 오 좀 있다가 좀 많이 리롤 쳐도 괜찮을 듯? 일단 뿌덕도 있으니까 나르랑 또 나르라 뭐였지? 킹드가 잘 뽑아줄 거고. 근데 뭔가 이 덱 마스터 해버렸어.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냥 득도를 했다고 해야 되나? 근데 또 용의 군주 먹 출현 먹고 하는 건 처음이니까 다 달라요. 꽂아버리고 한방컷 있으면 안 나고 한방컷까지는 조금 에바 참치고. 차마 이런짜리 BF는 못 먹겠어. 아, 왜냐면은 아무모 이성이 바로 붙으니까 좋고요. 내가 호딱 1등을 만나서 이겨줘야 되거든. 와우. 일단 찢을게요 이거. 그러니까 쉔을 굳이 안 쓰고 자이라 좀 써도 괜찮은 것 같아. 투어모그를 갈까요 그냥? 갑시다. 야 이거 누가 뚫냐? 근데 문제는 아모모는 안 뚫리는데 도탄 같은 거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을 듯. 아 벌써 케인 뽑았네. 상관없어 일단 철개처럼 버텨주고. 그래도 잔나 다섯 장이니까 이거 잔나만 삼성 찍고 후딱 레벨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거든. 왜냐면 요게 일격이니까 이거 사용군주로 가면 돼요. 굳이 홀령 안 더해도 되거든. 그래서 투르뎀 좀 리신 쪽이랑 라칸까지 해가지고 달달하게 늘려주면 좋겠죠? 빨리 1등 만나 제발. 1등 만나서 연승 끊어야 돼 제발. 뭐야 이거 못 봤어. 조합 아이템 뭐로 두 개? 나이스. 그렇지. 이건 소진 만들어주고 다음 턴에 먹을게요. 이온 만들 수 있긴 한데 혹시 대천사 나오면 무조건 먹어야 돼. 와우. 세력 고침이 이번까지가 1골드거든? 그래서 좀 많이 칠게요. 너무 많이 쳤네. 그렇지 만났다. 아 이거 1등 연습 무조건 끊었어야 됐어. 만나가지고 못 끊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.
다행이죠. 아이템 일단 앞라인 채워놔가지고 좀 편하고, 럭스까지도 되면은 삼성을 같이 보고, 자이라는 자이라를 메인으로 가져갈 거 아니면은 좀 쉔으로 바꿀 수도 있고, 나중에 가면 밸류 올리면 되니까. 이렇게 가면은 굳이 쉔 안 써도 되죠. 나이스, 드디어 연습 끝났다. 좋아요. 자이나까지 기가 막히다잉. 와 이겼다. 와 잔나 졌다. 와 뭐야, 천사를 먼저 갔다, 이온을 먼저 갔다. 이온 만들 수 있긴 한데 천사 먼저 확실하다. 이러면은 이온 만들어서 하나 다이애나 주고, 자석 제국이 나오면 오버버그 하나 빼고, 여기다 이온 주고, 도장 하나 정도 만들어서 리신 주고, 그 정도가 세팅 값에서 끝날 듯 아마? 자 이러면은 이제 풀템 넣었기 때문에 삼성 아니어도 용의 출현 터지면은 잔나 때리면은 탱커여도 살살 높죠? 야 원타 EP 좋구요. 뭐야 도탄 아까랑 똑같은데 두 명인데? 아이고 요거 좀 자, 잠깐만 이러면은 애들 딜도 늘어나잖아. 미쳤다. 하나 어? 쉔을 넘 패스할게. 잔나 또 자 이러면은 럭스도 템 투자해주면 좋아요. 딜 꽂혀요 이렇게 하면은. 네, 이러면은 그냥 7레벨에 리롤 쳐가지고 럭스랑 다이애나랑 아모모 삼성작 보는게 조금 더 맛있긴 할듯? 왜냐면 그렇게 해야 럭스도 삼성작 같이 보거든? 어차피 이코 확률 올랐으니까. 자 벌써 사형군 좀 말 안되죠? 럭스도 데미지 딱 뽑아줘. 그러니까 어차피 젊은 광란 자유로 템 우선순위 가져가가지고 먹으면 될 듯. 탈군도 별거 없고. 어, 그냥 나를 개바르잖아. 나를 킨드레드가 뭐야. 물론 제가 아주 조금 더 사기치긴 했죠. 조금 얼리를. 이온을 고정 데미지 있어도 가져가는 게 맞죠. 딜 때문에. 자 이거를 레벨업을 땡겨서 어럭어럭 집어넣고 가면은 맛있죠? 말파 딱 조우자 떠가지고 아이템 뺄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여기서 8레벨에 모르가나 집어넣고 9레벨에 라칸 집어넣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. 근데 삼성을 웬만하면 안 겹쳤으면 찍는 게 맞죠, 아무모를. 어차피 딜러 충분하니까. 그거 찍고 레벨업해도 늦지 않거든? 응? 쓰레쉬 그냥 고정 딜러 뚫으면 되잖아. 고정 딜러 뚫으면 되잖아. 아니 누가 공을 쓰나? 아이템이 좀 말도 안 되게 잘 나오긴 했죠. 아 근데 이렇게 자이라 잘 나올 거였으면 그냥 자이라 삼성작 보고 용의 군주를 자이라한테 주는 게 더 나을 듯? 구인수 하나 주고 용의 군주만 줘도 딜 많이 나올 텐데. 뭔가 아쉬운데? 뭔가 근데 템이 안 들어가가지고 템만 조금 있으면 괜찮을 텐데. 잠깐만요. 카이사 세다. 아, 또 카이사도야? 흠 구신 가도 되고 그냥 구신 갑시다. 이렇게 하면 좀 아깝긴 한데 복원 하나 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? 차라리 도탄 생각하면은 다이애나가 조금 더 잘 버텨야 돼. 이거 앞라인이 못 버티면은 나 나가리거든. 그쵸? 앞라인이 무조건 버텨야죠. 하나라도 녹으면은 도탄 딜 들어오기 때문에 뒷라인이 어쩔 수 없어. 한번 레벨업 쳐! 크다 이거. 시너지 많이 켜진다. 아까도 이기지 않았나? 아까는 나를 삼성 아니었는데 이겼으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이기겠죠? 레벨업도 해놨고 이 다음에 그냥 구원 같은 거 하나 다이애나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구인수 자이라도 괜찮긴 하다.
자, 일단은 여기는 확실히 압도해 주고요. 제발 말파도 오자. 에헤. BF? 좋은데? 야, 이게 이렇게 되네? 이걸 노린 건가? 자, 여기는 일단 겹쳐서 망했죠. 한 명은 좀 흥하고 한 명은 망했거든. 자, 와 근데 진짜 딥라인까지 데미지 들어오는 거 에바야. 제적군에다 행운의 도탄 해가지고. 야 뭐야, 망한 줄 알았는데 자야가 2성인데? 맞냐? 아니 이거야? 게임이 이상해진다잉. 자, 이게 한번 저렇게 질 때 탈감 장난 아니야. 여기가 잘 풀린 줄 알았더니 여기가 너무 잘... 아 제적군 뭔데? 아 뭐 이렇게 라칸을 잘 뽑아 팔려면에 자야를. 알았습니다. 지금 모르겠어요. 지금 3명에서 조합이 똑같거든. 게임이 잘못된 것 같아요. 뭔가 이상해. 이런 게임이 아니었는데. 맞아 이게? 진짜로 2등만 하면 안 되겠네. 쪼글쪼글. 이거 뭐 라칸 집어넣어야 되는데 라칸도 뭐 다 팔렸고 다야로 다 팔렸고 뭐 이거. 일단 다이애나 삼성이랑 그것밖에 강해지는 방도가 없는데. 오 마이 갓. 어 여기도 잘 풀렸네. 하지만 안 되죠. 고정 딜 들어가시고. 여기도 겹쳤었네 나를 이로리. 다이애나 럭스. 다이애나 자이라 구인수를 줘봤자 녹아 이게. 근데도 줄게요. 야 진짜 숲지기가 선녀다. 야 여기 만나니까. 아 잠깐만 리산드라 2성. 잠깐만 알람 뭐야. 나 8레벨 왜 다 5코 2성 가지고 있냐. 그렇게까지 막 어렵진 않은데? 우와 씨 용의군 이거 아니었으면 적겠다. 용의 줄 아니었어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미지. 여기는 문제가 아니야. 잠깐만 카이사 삼성도 보. 야 왜 카이사 삼성을 서로 보고 있냐. 카이사 겹쳤는데. 자야라칸이나 좀 가져와야 되는데. 미치겠네. 한 턴은 버텼고요 삼성 많아서. 우와 진짜 삼성의 힘으로 이겼다. 자 버티. 얘가 맞고 얘가 맞아도 도탄으로 데미지를 더 맞는다는 사실. 뒷라인까지 레전드 게임. 오 마이 갓.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. 나를 해 이겨줘. 미친 거 같아 게임. 이약 물고 도자기로 버텨봐. 레벨업해서 도자기 집어넣으면 단단하긴 할 듯? 한 턴 싸움이라 레벨업 해야겠다. 좋아요. 여기도 자야 2성. 행운의 둘 다 행운의 도탄 돌아버리겠고요. 사도자기를 켜든 도자기라 그래도 그나마 버텼다. 그나마 안 죽었다 한 턴에. 기적이다. 와 씨 게임 봐 이상해. 자 도자기 애들 좀 맞아주고 먼저 맞으라 해. 공 썼어 애들. 공 썼어. 이렇게 보호막. 자이라 프리드. 자이라 프리드. 할 거 다 했다. 이제 지면 이 운명을 받아들일게. 일단 또 살았고요.
이번에 좀 오래 살았다. 와, 클론이라서 진짜 산 거 아닐까? 누가 올라오려나?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올라와. 그래도 다행이네요. 하나 떠가지고. 자, 최대한 앞에 맞고 도자기들 맞아주고 마지막에 맞아야 돼. 그래야지 그나마 가능성 있어. 궁 써. 그렇지, 피해 감소 켜졌어. 그렇지, 그렇지. 오영군주 공속. 와, 겨우 이겼다 진짜. 와, 힘들어 씨. 아, 아무튼 요렇게 우승해주면 된다. 개사기죠. 자, 스타포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